포에해 맞이해서 다이소 가서 3,000원짜리 화분, 2,000원짜리 화분, 저명관수 화분 사왔습니다. 여러분, 칼라디움의 상태가 약간 시들어가고 있어요. 잎사귀에 독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한대요. 억지로 자르면 좀 그러니까 이 정도를 잘라놓고. 아니, 칼라디움을 다시 심어보려고요. 네, 여기 칼라디움 있는데요. 다 말라 비틀어졌네요. 혹시 죽었으면 어떨지. 어머. 떨어뜨렸는데. 이 칼라디움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화분에 하나씩 심어야 돼요. 저번에 두 개 심었더니 엄청나게 자라더라고요. 혼탄 좀 넣고요. 지렁이 분변토 좀 넣어줄게요. 그냥 눈에 보이는 다육이볼 그냥 좀 넣을게요. 마사토가 없어서 넣는 겁니다. 네, 대충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여기 얘가 잎사귀 난 부분이 위로 가게 심어볼게요. 이렇게 심고 이렇게 덮어주면 돼요. 얘도 중앙에 심고 이렇게 덮어주면 됩니다. 그럼 끝났어요.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하단의 잎을 제거합니다. 작은 잎도 제거합니다. 노란 잎 등 손상된 잎을 제거합니다. 독성이 있으니 자를 때 조심합니다. 이 식물은 악성 곱슬머리 핑크 싱고니움입니다. 굴광성으로 인해 엄청 기울었습니다. 기괴하게 생겼습니다. 삭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핑크 싱고니움도 독성이 있습니다. 도톰한 공중뿌리 부분을 자릅니다. 물에 꽂으면 번식이 가능합니다. 자른 곳에서는 새 순이 나옵니다. 소독된 가위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새로 나온 잎사귀들은 구불구불하지 않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핑크 싱고니움의 삭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식물은 칼라데아 마란타입니다. 타원형의 잎에 독특한 무늬가 특징입니다. 하엽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말라버린 하엽을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늘어지게 키우고 싶습니다. 필요없는 줄기를 자르겠습니다. 꽃이 많이 폈습니다. 꽃대도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칼라데아 마란타의 손질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오르비폴리아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다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네, 이렇게 우선 세 장만 남기고 다 잘라줬거든요. 여기서 새순이 아마 나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잎사귀 좀 괜찮은 잎도 있는데 너무 길고 안 맞아서 잘라주었습니다. 이건 못 써요. 칼라데아는 독성이 없어요. 개구리 싱고늄이라는 식물인데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개구리 싱고니움. 여기서 좀 정리했습니다. 네, 디시디아 밀리언하트의 경우에도 너무 길고 못생긴 줄기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자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총 6줄기가 나왔네요. 둘, 넷, 여섯 줄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버려버릴게요. 번식 안 해요.
완성 완성. 네, 이렇게 토블러 컷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도 머리카락 조금은 남겨놨어요. 이 쓰레기는 번식을 하면은 화분 한 10개는 만들 수 있는데 트리안 딱히 필요 없어서 그냥 버리도록 할게요. 매년 이렇게 이발을 해주고 있어요. 금방 자라요 이거. 이 식물은 분홍색 잎이 매력적인 아글레오네마 엔젤이라는 식물입니다. 줄기를 잘 살펴보면 공중 뿌리가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잘라 물에 꽂아 보겠습니다. 잘린 부분에서는 새로운 성장점이 나올 것입니다. 이 식물도 상태가 좋지 않아 새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실버리안이에요. 물컵에 담궈 놓은 거예요, 실버리안. 우선 실버리안 뿌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얘가 물 속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뿌리가 많이 상했어요. 끝에 새 뿌리 보이는데 기존 물 속에 있는 거는 썩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저 뿌리를 중심으로 잘라서 심어 볼게요. 예, 독립 개체로 떨어져 나갔어요. 네, 그냥 이렇게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이 정도로. 더 자르면은 안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자르면 되겠다. 지금 이 실버리안하고 그 아르지리우스가 난리 났는데요. 좀 예쁘게 다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르지리우스는 그냥 키우도록 할게요. 늘어진 게 괜찮네요, 어느 정도. 만족해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냥 아르지리우스를 저 위쪽에 그냥 배치해놔 봤습니다. 요즘 비도 오고 날씨가 따뜻해져서 유칼립투스를 저쪽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칼립투스 베란다에 옮겼습니다. 햇살도 잘 들어오고 창문이 있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놨어요. 가지치기 했더니 새순도 많이 나왔습니다. 유칼립투스 폴리안 안 죽고 살아있어요. 저희 병뚜껑은 물이 잘 빠지기 위해서 5개 놓은 겁니다. 이렇게 만냥근까지 올려주었는데요. 혹시라도 꽃샘추위가 찾아와도 내한성이 강한 품종이기 때문에 잘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얘는 무늬신고니움, 무늬신고니움이에요. 얘는 마란타예요, 마란타. 얘는 핑크신고니움이에요, 핑크신고니움. 핑크신고니움. 여기 무늬신고니움 하나 있네. 댐. 지금 번식하는 애들인데요. 아쉽게도 엔젤스킨 하나 맛이 갔습니다. 제가 TOP 캔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벌써 뿌리들이 나왔죠.